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주시고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머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대집회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과 또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 주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21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입니다. 2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에콰도르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10명의 선교팀이 같이 다녀왔는데요. 저와 그 김광철 목사님, 그리고 김원모 집사님, 그리고 이제 박하종 형제님, 또 자매님들 4명하고 또 청년 자매 둘이 해가지고 다녀왔는데요. 선교팀이 잘 구성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에콰도르 지역에 선교가 되는데 아주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콰도르에 대략 한 5년 전에 김상희 목사님이 가서 이제 개척을 해서 선교사들도 이제 여러 명이 들어가고 또 자체 전도인들도 꽤 여러 사람이 생겨서 아주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수양회 할 때마다 식구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그 등록한 사람만 826명, 그리고 등록 안 하고 참석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많은 사람을 또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주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해외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또 수양회 끝나고 난 이후에 전도인 수련회도 가졌는데 그 수련회도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아주 크게 유익이 됐습니다. 또 김광현 목사님도 가서 또 간증을 또 해주셨는데 그것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됐고 또 스페인 말을 할 줄 아니까 상담도 여러 사람을 하고 우리는 스페인 말을 모르니까 같이 너무 잘 가신 것 같아요. 아주.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이사야 2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여기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에 보시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성경 처음 읽는 분들은 두마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두마라는 말과 에돔이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에돔에 관한 경고라. 우리 에돔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에돔을 통해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형제 국가인데 에돔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혔던 겁니다. 성경 속에 에돔에 대한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주 아주 간단하게 에돔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에돔에 관한 경고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에돔에서 중요한 도시가 세일입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에돔이란 나라의 중요 도시가 세일입니다.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나가 이사야입니다. 파수꾼이요. 여기 이사야를 가르쳐서 파수꾼이라 했습니다. 이사야는 파수꾼인 것이 사실이죠.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노뇨?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은, 이사야에서 쭉 읽어보면은, 이사야 13장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에는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17장에는 다메섹에 대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 하루아침 멸망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8장에는 구스의 에티오피아 구스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 19장은 에돔에 대한 예언이 나와 애굽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 하나같이 이 나라들이 각각 이제 안 좋게 될 것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에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에돔에도 과연 밤이 오겠느뇨?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질문하냐면은, 에돔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혹시 그림으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성지순례에도 페트라, 에돔이 이렇게 성지순례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선교팀 중에 가끔씩 에돔이란 나라 가기도 하기도 하는데, 완전 바위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완전 난공불락인데, 바위가 한 120m 정도 높은 곳에 그 위에 이제 성벽이 이제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부수기는 아마 가장 어려운 곳이 아마 에돔일 겁니다. 그래서 발이 저는 사람들 몇 사람만 지켜도 그 성을 부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좁은 협곡으로 한 3리 내지 한 4리 정도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대포 같은 것도 없잖아요. 비행기도 없고 하는 시대니까 에돔은 거의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멸망한다고 하는데 에돔이라는 나라에 밤이 오겠느냐, 멸망이 오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파수꾼이 말했습니다.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면은 밤은 반드시 오게 되죠.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지금 에돔이란 나라는 크게 번창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주 아침이다 그 말입니다. 에돔의 나라가 아주 번성하고 다른 민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지만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침이 오면은 밤이 오는 것처럼 에돔이란 나라도 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에돔이란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해 놓은 것이 어디입니까? 성경 예레미야서와 오바다서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과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높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끌어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돔이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이려거든 물어라. 그러니까 에돔에 밤이 오니까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회개하고 돌아올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이란 나라도 밤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 에돔이란 나라도 결국은 멸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는 길이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것이다. 원래 에돔이란 나라는
야곱하고 형제입니다.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자기 힘으로 사는 길을 택해 든 거예요. 너희들도 사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인생이 바꿔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밤이 오나니 아침도 오리라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1장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멸망으로 나아가고 안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밤이 오나니 아침도 오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처음에는 힘겹고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아침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아담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이것을 가르는 것은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나님 품에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이제 밤이 오나니 아침도 오리라 이렇게 인생이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시간을 계산할 때 아침에서 밤으로 계산하잖아요. 그죠? 새벽 해가 뜰 때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해질 때 하루 끝나는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스라엘만은 시간 계산을 반대로 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등지고 모든 나라들은 아침에서 밤으로 다 계산하는 겁니다. 거기도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등진 모든 나라들은 아침에서 다 밤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밤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세계로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고 영원한 아침, 찬란한 다시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은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밤으로 가든지 영원한 아침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아침과 저녁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어두운 세계와 영원히 밝은 세계 두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시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여기 이사야를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참된 파수꾼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성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50년 이상을 말씀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므낫세 왕 당시에 므낫세가 하나님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므낫세 왕이 붙잡아서 이사야를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서 톱으로 베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주변 나라들도 이사야 선지자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두마 에돔에서 세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에돔에 살고 있는데 에돔이란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선지자에게 물었고 정답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파수꾼도 있는 동시에 참된 파수꾼도 있는 겁니다. 호세아 9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뿐 아니라 신약시대 호세아 선지자도 그 당시에 파수꾼 역할을 했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이요, 우리도 파수꾼입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에돔이란 나라에 과연 밤이 오겠느냐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에도 밤이 올 것이냐, 도시에도 밤이 올 것이냐, 나라에도 밤이 올 것이냐, 이 세계도 과연 밤이 오겠느냐,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 시대만큼 과학 문명이 발전한 시대가 없습니다. 과연 너무나도 번창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세계에도 밤이 오겠느냐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개인에게 밤이 오겠느냐, 이 에돔이란 나라에 밤이 오겠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파수꾼이 말했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에돔이란 나라가 반드시 밤이 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밤이 왔습니다. 에돔이란 나라는 한 120m 높은 절벽에 세워진 아주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고 폭은 3대지 4m 정도가 되고 그래서 맹인 다섯 사람도 성을 지킬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굴을 파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당대 아무도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은 교만에 그걸 달렸던 겁니다. 자, 성경 찾아봅시다. 오바댜서 1장 찾아봅시다. 아모스 뒤에 있습니다. 1285페이지.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여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여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그래서 에돔이란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이란 나라를 완전히 무섭게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망하는데 소돔 고모라처럼 망해서 사람이 전혀 안 사는 곳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에스겔 성경 예레미야 48장 찾아봅시다. 48장 49장이네요. 49장 7절. 49장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자, 에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곧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여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된 것 같이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거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사람이 전혀 안 사는 것처럼 에돔이 된 나라도 사람이 전혀 안 사는 곳이 됐습니다. 에돔의 밤이 오느뇨?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밤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에돔이란 나라에만 밤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에게도 밤이 오느냐?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게도 정말 밤이 오느냐? 개인에게도 밤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항상 청춘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춘이 끝나고 시간 지나가면은 노년기라는 밤이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태어난 이상은 아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젊을 것 같지만은 노년은 오는 겁니다. 밤이 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청춘 시절을 새벽이라고 아침이라고 말하고 노년기를 밤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전도서 11장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 스나라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청년의 때 일본 밑에 뭐라 했습니까? 나눠져 없는 사람이죠. 나눠져 있는 게 좀 밑에 히브리 말로 새벽에. 새벽. 그러니까 청년 시절은 새벽이다 그 말입니다. 청년 시절. 여기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 지금은 새벽이죠. 아침입니다. 근데 항상 아침인 게 아니에요. 아침이 오나니 모두 오리라? 밤도 오리라. 밤인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봅시다. 12장 1절에 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는 새벽인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어둡게 되는 것이 노년기입니다. 새벽에서 밤이 오기 전에 노년기가 되기 전에 빨리 너를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라 그 말입니다. 노년은 오게 돼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도 노년기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불사출을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진시황만 불사 구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지만은 결국은 노년기가 오는 겁니다. 영웅호골도 다 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밤을 안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어도 보통 한 100년 안쪽에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력 없이 오는 것이 뭡니까? 노년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이 드는 게 비극인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젊기 때문이다. 나이 드는 게 왜 비극이냐 하면은 마음은 항상 청춘이고 젊은 거예요. 몸만 노년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살 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한다. 40살이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60살이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이가 드는 몸은 재정적인 블랙홀이다. 엄청난 양의 돈을 그 속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노년기가 내 몸이 안 좋아지니까 병실을 하게 되고 병원에도 많이 가야 되고 돈이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노년도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의 꿈을 꾸리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노년기는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점점 죽음이 다가오는데 구원을 받아야만 새로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노년이 구원받으면 노인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망의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낮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게 밤이 오느냐? 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도 밤이 노년기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침이라는 것은 밝을 때, 번장할 때, 형통할 때, 잘 때갈 때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년기는 노년기만 밤이 아니라 인생의 슬픔, 고통, 괴로움, 쓰라림 이런 것을 성경에서 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형통하고 번창하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냥 잘 되기만 할 거냐? 인생에서 밤은 여러 번 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전도서 11장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 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라도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 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있다고 되지 않고 많다 그 말입니다. 인생에서 밤은 수시로 찾아오고 고통은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 나는 지금 번창하고 잘 돼간다. 그래도 계속 잘 돼간다는 보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캄캄한 날은 수시로 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만 허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도 밤은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예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도시에도 밤은 찾아옵니다. 역사학자들 중에 크리찬 역사학자 중에 대가인 사람이 허버트 버터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허버트 버터필드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 허버트 버터필드가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도시에 관해, 성경의 도시에 관해서 연구해 본 한에는 성경처럼 안 돼 있는 도시가 한 도시도 없다. 성경에는 도시에 대한 많은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말씀된 대로 안 돼 있는 도시가 없다 그 말입니다. 롯이 소돔에 살 때 소돔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도시였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 때 정말 아침만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날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완전한 밤이 왔잖아요. 성경에 두로 세계사 교과서에 티로스입니다. 두로가 너무나도 큰 번창하는 해양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로라는 도시는 전부 다 집이고 뭐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물속에 쳐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께서 들어와서 두로를 공략할 때 두로 도시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섬이 있는데 그걸로 다 도망가니까 열받아서요. 이 도시를 다 부수어서 제방뚜기를 만들어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성경에 도시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성경대로 다 망했습니다. 지금 서울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뉴욕,
모스크바, 베이징 막 여러 큰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 도시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요한계시록 16장에 만국의 도시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장방성에 살고 있는 겁니다. 도시의 밤이 오겠느냐? 지금 세계적으로 도시들이 큰 불을 밝히고 막 밤낮 거의 구별이 없잖아요. 아주 번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밤이 오겠느냐? 네, 밤이 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다. 그럼 나라는 어떤 나라는? 성경에 많은 나라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계사 교과서를 펼치면은 이집트란 나라가 제일 먼저 등장하잖아요. 정말 굉장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가 얼마나 작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에스겔 29장 예언된 대로 아주 작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시리아도 대제국인데 밤을 맞이했습니다. 바벨론 대제국도 밤을 맞이했잖아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제국도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밤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261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될까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과연 밤이 오겠느냐? 성경에는 밤이 온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도시는 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런던에 영국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주교 중에 한 사람인 로우스라는 사람이 1713년에 지금부터 300년 전에 에스겔 38장 39장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요. 이 성경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거다. 그러면서 성경에 로스는 그 스키치안인들이 거주하는 바로 그곳이고 그 사람들이 러시아인들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페르시아, 이란을 대동하고 남쪽에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리비아 사람들, 무어인들, 이런 사람들을 대동하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패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딱 기록해놨습니다. 언제? 지금부터 300년 전에, 벌써 1713년에 성경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난 이후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러시아 전도 가면은 에스겔 38장은 얘기 안 합니다. 러시아가 망하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얘기 했다가 러시아 사람들이 열받아서 마음문 닫을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요.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고 러시아가 이스라엘 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자, 러시아에 밤이 오겠느냐? 성경에 밤이 온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 밤이 오느냐? 밤이 옵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시대에 가장 번창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화려한 문명을 구가하는 이 시대에 정말 밤이 오겠느냐? 밤이 옵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노아 시대에 사람은 문명의 최고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갑자기 왔잖아요. 지금 가장 번창하는데 밤은 갑자기 옵니다. 앞으로 세계 정부가 등장하고 표받는 일이 있고 마지막 전쟁이 있고 완전한 밤을 맞이하게 성경에 돼 있어요. 밤이 옵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스바냐 1장 14절 천공 1306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에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어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7년 혼란입니다.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그날은 모든 것이 황무하게 바뀌는 날이고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견고한 성읍이 박살나고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고층 빌딩들이 다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 이유는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또한 밤을 무덤으로 표현한 것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밤이 오겠느냐? 밤이 옵니다. 결국은 무덤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리아 대제국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덤을 예비할 것이다. 아시리아는 진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밤이 오겠느냐, 이 밤이 무덤을 가리키는 경우도 꽤 여러 군데 쓰이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은 태어나서 결국은 무덤인 거예요. 그렇죠? 도시도 결국은 무덤으로, 전 세계도 결국은 무덤으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흑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대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최후의 심판대에서 행한 대로 정확히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은 캄캄한 곳이라고 성경이 되죠. 캄캄한 흑암. 강원도에서 제가 탄광촌에 살았습니다. 강원도에서 다섯 명의 사람이 탄광에 딱 이렇게 탄광이 무너져서 갇혔습니다. 며칠 있다가 한 사람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 얘기하기를 가장 무서웠던 것이 흑암이라고. 흑암. 어두운 것이 그렇게 무섭더라고 말입니다. 캄캄한 그렇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영원한 흑암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생각하지 지금 낮이라고만 생각하지 자기 인생에 밤이 온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은 배고 오로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인생의 밤인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캄캄한 흑암이라는 거예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배가 신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부끄러운 짓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로지 땅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절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밤이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결과는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개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로 귀정하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거기 사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자, 스가랴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장 11절 또 1321페이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 또 이러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 또 이러노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시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집트라는 그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신 근거는 바로 예수님 피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근거도 예수님 피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건진받는 근거도 바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교회당 앞까지는 오는데 주님께는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실제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에돔이란 나라 대다수 사람은 안 돌아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같이 모이고 같이 교제하지만은 교회당 앞까지는 오는데 주님께로 안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인생에서 분명히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빛으로 다니려고 계신데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빨리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지금 아직까지 주님이 기회 주시고 시간 주실 때 빨리 믿고 구원 받으라. 빨리 빛의 아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흑암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환란이 오고 흑암이 오고 고통이 섞인 고통의 흑암이 오고 나중에는 심한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가고 나중에는 캄캄한 흑암으로 영원한 흑암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제 우리는 환란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일으키기 전에 기회 주실 때 빨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입니다. 13장 15절 1072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침공 당해서 흑암이 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그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 노아 홍수 오기 전에 빨리 회개했어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 침공 전에 회개했어야 되는 겁니다.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왜? 지옥은 가장 큰 흑암입니다. 제가 에콰도르에서 우연히 책을 한번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유대인인데 주중에는 이제 유대인 회당에 열심히 나아갑니다. 거진데. 근데 주일 되면은 꼭 교회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구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너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냐 하니까, 아이고,
모르는 소리 마세요. 요즘 같은 불황에는 두 군데 다 왔다 갔다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양다리에 걸쳐 유태교 회당에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당에도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그게 분명하질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길이 뭐냐? 돌아올 지니라. 진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밤에서 아침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나도다 하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흐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누려겨 물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피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하기에 종자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피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있죠.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그 귀정한 자 3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돌아오는 자는. 그 귀정한다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여호와를 버린 자는 망하지만은 돌아오는 자는 의로 구속이 될 것이다. 사는 길이 뭡니까? 돌아오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캄캄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한 사람이 정말 회개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거기에 5절 봅시다. 돌아오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요, 머리가 병들어요. 마음은 피곤하고 안식이 없잖아요. 그리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완전히 다 얻어 쓰신 것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 힘에 정말 돌아오면은 병든 머리가 회복이 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이제 이게 머리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 자체를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은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머리를 바꿉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받는 자 아니라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시잖아요. 쉽게 감동받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영혼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바꿔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그랬는데 전신이 회복이 됩니다. 전신이 회복되는 것처럼 영혼 몸 전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지성은 새롭게 바뀌고 감정은 풍부하게 되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게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께 봉사하는 그런 손으로 바뀌어지고 다른 영혼을 건지는 손과 발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기정하는 자는 의로우시리라. 돌이키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성령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해도 중심에서 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성령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돌이키는 사람은 주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몸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일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절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반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 됐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참 신기한 것은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면은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속죄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비로소 그 사람 속에 깨달음이 시작하고 이제 아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알고 영원한 파멸에서 건진받았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정말 갈구하냐 하면은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동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를 찾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구원받아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구원받아야만 확실한 기준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선악에 대한 명확한 관점과 기준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보세요. 완전히 다 치우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야만 말씀이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말씀 기준으로 살라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게 됐다는 말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썩었다는 말입니다. 부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확실히 받고 나면은 무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도 회복이 되죠, 감성도 회복되죠, 의지도 회복이 되고,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주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구원을 받아야만 진정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가 다가오고 그 발은 피를 내 빠는지라.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의 속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서 새로운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구원을 받아야만 속에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덕이 되는 말이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는 좋은 말이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좋은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욕을 받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받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바른지라. 아니죠. 구원받고 나면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영혼을 건지는 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구원받은 사람은 파멸이 아니잖아요. 파멸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 함 같으니라.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진짜 빛이 언제 들어옵니까? 구원 받을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만 내가 흑암에 속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구원받을 때 허감에서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걸 참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시편 118편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복음입니다. 시편 118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5절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광활한 곳이 넓은 곳입니다. 안전지대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곳에 십자가 보혈 위에 딱 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안전지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딱 들어가서 보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전부 다 벼랑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나도 벼랑길을 걸어갔구나. 여차하면 그냥 지옥을 보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불행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복음보다 더 기쁜 소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딱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확실히 받을 때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구원 받아야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 얘기 들어도 마음과 생각이 땅에 딱 박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아, 내가 흑암에 있다가 빛 가운데 들어온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저녁이 오나니 모두 오리라, 아침도 오리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밤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져 있어요. 아침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돼도 결국은 인생 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밤이 온다 할지라도 아침을 반드시 맞이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욥이 엄청난 흑암을 맞이했지만 그는 다시 낮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얼음이 옵니다. 그런데 밤이 오면 뭐가 옵니까? 아침이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법칙인 겁니다. 고달픈 어려운 게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는 저녁이 오나니 뭐가 오리라? 아침이 오리라. 겨울이 오면 봄이 있는 것처럼 밤이 있으면 반드시 아침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이건 크리스천의 방향인 겁니다. 욥기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남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도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13절 나의 형제들로 나를 몰리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나의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오해하는구나. 어린 나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뿐이로구나. 그 당대 가장 잘 나가던 욥이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들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다. 캄캄함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히브리 말 나는 갔구나. 형제들도 다 욥을 몰리하고 친척들도 다 몰리하고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아내도 내 자기 숨을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도 조롱하고 가까운 친구도 다 미워하고 외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내 이런 고달픈 것이 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기록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허감을 허락하신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아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의 삶 속에도 허감은 잠시 오지만은 그 뒤는 뭡니까? 반드시 아침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은 10명 형들을 미움받아서 13년 동안 이집트에서 엄청난 허감을 겪었지만은 13년 지나서 뭐가 왔습니까? 부의 아침이 왔잖아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밤을 보냈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법칙인 겁니다. 욥기 여기 시편 30편 찾아봅시다. 시편 30편 5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대해서 노하는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이 오면 반드시 아침 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울음이 온다 할지라도 아침이 오듯이 기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허감은 잠깐 주어지지만은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런 겁니다. 시편 88편 보시겠습니다. 12절 12절 허감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점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시편 기자가 어려움에 떨어져 있습니다. 허감 중에서 주의 기이한 일을 이즈메 땅에서 주의 의의를 알 수 있으리까?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감을 주느냐? 왜 이즈메 땅에 두시느냐? 기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의존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허감 중에 두십니다. 이 세상이 장방성이고 이 세상은 소망 둘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감 중에도 두시는 거예요. 사람이 대체로 허감 중에서 신령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형통만 주시면은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요. 고달픈 파도를 주시고 허감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다 잊게 하시고 비참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서 진짜 깨닫게 해주려는 겁니다. 인생의 파도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요셉은 고난 속에서 더 큰 성숙으로 나갔잖아요. 저녁이 오나니 아침도 오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잠시 후에 영원한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크리스찬에게는 빛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천국은 무슨 세계입니까? 빛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빛이 가득한 세계, 위로 가득한 세계, 기쁨으로 가득한 세계. 그러니까 천국은 밤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날빛보다 뭐 노래를 못하는데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천국은 밤이 없는 세계입니다. 밤이 전혀 없는 세계. 그 세계가 정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찾아보시겠습니다. 21장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그래서 도시도 연장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도시도 회개의 길을 걸으면 연장이 되잖아요. 니느웨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요나 전도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도시를 좀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나중에 완전히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 통해서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할 걸 말씀하시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소돔 멸망이 연기가 됩니다. 예루살렘 도시도 의인 한 명이 있으면은 멸망이 연기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연장되는 것도 얼만큼 회개하느냐 그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더 유지되는 길도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져서 사람들이 회개할 때 나라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언제까지 연장되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는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어둠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빛에 속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빛을 가져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궁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캄캄한 지구에 빛을 가져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캄캄한 인생에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인생에 비로소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어둡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 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빛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욥이란 인생에도 흑암이 왔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욥 인생에 다시 빛이 들어왔잖아요. 욥기 38장 보시겠습니다. 12절 38장 12절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불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아침을 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악인들은 밤에 활동하는데 하나님께서 햇살을 가져올 때 어둠이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냐? 빛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럼 성도는 도대체 뭐냐? 성도들도 빛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아첨을 가져오는 자가 크리스천들이잖아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빛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크리스천도 빛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마귀는 어둠을 가져오는 자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으면은 가정에 뭘 가져다 줍니까? 빛을 가져오는 자잖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빛을 가져다 주는 자인가? 아니면 어둠을 가져두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가정이 밝아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빛을 가져오는 자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은 가정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가정 속에 들어오면 집안 식구 중에 어떤 사람은 빛을 가져다, 빛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교회 안에서 밝히는 사람인지 어둡게 하는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는 교구 안에서, 구역 안에서, 조 안에서 빛을 가져다 주는 자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사람일까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을까요? 내가 어둠의 자녀일까요? 정말 빛의 자녀일까요? 내게 정말 빛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까요? 마귀는 아침의 아들을 계명성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빛을 가져다주는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입니다. 마귀는 항상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는 잘못된 걸 주잖아요. 어둠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빛을 갖다주기 위해서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둠을 가져다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면은 결국은 어둠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잘못된 친구들, 그 잘못된 친구들 때문에 시간 지나가면 신앙이 어두워지고 잘못되잖아요.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는 사람을 어둡게 합니다. 신앙을 어둡게 하고, 어떤 것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교회를 생각하게 만들고, 영혼을 생각하게 만들고, 영혼을 건져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만들고 영혼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목적이 뭘까요? 이 수원교회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주는 그런 교회일까요? 반드시 빛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 가운데에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직은 낮입니다. 잠시 후에 밤이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거예요. 그 밤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어 다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착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오고 있는 겁니까?
밤이 오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에게는 뭐가 오고 있는 겁니까? 새벽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새벽이. 로마서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새벽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밤이 다가왔고 우리에게는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에게는 지금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밤을 맞이하게, 캄캄한 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정반대인 거예요.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온만한 광명에 이릅니다. 우리는 밝은 세계 속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어두운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이 뭘까요? 캄캄한 흑암에 속한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빛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빛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리고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2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이사야 답변이 우리의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21장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우리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세상 잘 돼가는데 무슨 멸망이 있느냐? 우리의 대답이 뭘까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우리의 대답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멸망할 거다. 너도 반드시 죽을 거다. 이 세상에는 심판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제 사는 길은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노아시대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사람 반드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우리 파수꾼이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내용이 뭘까요? 이 세상의 형통도 잠깐이고 밤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는 길은 하나님 품에 들어오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촛불은 타서 타야 됩니다. 그래야만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탄생에도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려면은 어머니 쪽에서는 한쪽에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지역에 주님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야 되는 것처럼 희생과 수고가 있는 그곳에서만 역사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소원교회 대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각오할 때 희생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고명한 일,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일을 하는데 그들은 고명한 자가 됐기 때문에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무엇이 고명한 일일까요? 무엇이 가장 고상한 일일까요? 김밥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을 매덕을 막 대학에 기부하기도 하고 장학금으로 주기도 하고 병원을 지어서 육신적으로 치료해주고 물론 다 좋은 일이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일은 뭘까요? 복음전하는 거고 복음전에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고상한 일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 이 일보다 더 고상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아침에서 밤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아담 안의 것을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밤에서 아침으로 날아가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의 것을 우리의 모든 소망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만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빛의 세계 속에 정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틀림없이 영원한 흑암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 저 빛의 세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 부리표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활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전도 집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서두성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번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할 수